알았습니다. 지리의 민정팀입니다. 자, 이제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한국지리가 끝이 났는데요. 저는 한국지리가 사실 솔직히 너무 쉬웠다고 생각해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역대급으로 쉬웠다? 뭐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 제가 봤을 때한 20번 문제, 그 제조업의 종사자 수 변화? 그 정도? 나머지는 진짜 기본 개념에서 문제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지리가 사실 선택자 수가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정말 많이 줄어서 선생님도 슬프고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은, 뭐, 과목을 변경한다던가? 근데 예전에는 제가 절대로 바꾸지 마. 왜? 한국지리는 내용이 너무 많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한국지리는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하나도 어렵지 않았고, 제가 사실 10번까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 2학년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쉬웠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어렵다기보다는, 그래, 조금 애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문제들이 뒷파트, 즉, 11번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진짜로 너무 쉬웠어. 근데 저는요, 얘가 한 9월 평가원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도 6월도 되게 쉬웠고 9월도 쉬웠기 때문에 수능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개념 그리고 지도 학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대동여 지도와 그리고 택리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동여 지도는 그동안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택리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죠. 자, 고지도와 지리지의 일부에 가나에 대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가와 나는 모두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다. 대동여 지도는 조선 후기, 그리고 택리지 역시 조선 후기죠. 전기가 아니라 후기에 제작이 돼야 되겠고. 자, A가 지금 요 표시잖아. 얘가 바로 뭐야? 여기 역참이라고 돼 있다. 역참은 과거에 말을 갈아타는 곳이었어. 교통수단이지. 교통통신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40리 이상이다라고 했어. B에서 C까지 거리는 우리가 당점 하나당 몇 리야? 10리였잖아. 그러면은 대략 40리 이상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고. 자, 우리가 택리지에서 가거지의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죠.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고 이 가거지의 조건을 택리지에서 복거총론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먹고 사는 거와 관련되는 생리. 그리고 뒤에 산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풍수지리. 세 번째, 사람의 마음씨, 인심, 아름다운 경치, 산수를 제시하고 있어. 자, 땅이 매우 비옥하대. 땅이 매우 비옥하다는 거는 여기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야. 그건 뭐니? 그치. 이거는 인심이 아니라 생리에 해당돼야 되겠지. 너무 쉬웠어.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고, 특히 요 조건, 가거지의 조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의 특징들. 뭐 1대 16만 2천의 대축적 지도이면서 그리고 10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거리 파악 가능했고 그리고 지도표를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대동여 지도에 한계가 있었죠. 등고선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해발고도는 알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중에서도 뭐 역참이라든지 그리고 읍치의 이러한 지도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동여 지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의 개념을 사용한 지도는 아니죠.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의 개념을 사용한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야. 대동여지도가 아니야. 대동여지도도 물론 축척을 썼지만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라는 거. 그러한 중요한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살펴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암석은 그냥 무조건 100%라고. 그 암석이라는 거는 6평에서도 나왔고, 9평에서 나왔고, 이번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 암석과 관련해서 저도 몰라요. 뭐 돌산이 나올지, 흑산이 나올지, 침식분지가 나올지, 화산과 카르스트가 나올지. 근데 그거는 무조건 나와. 그 중에서 뭔가가 하나가 나올 거야. 자, 지금 지역 단원의 수업 장면의 일부래.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 자,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 설악산, 그리고 고성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있어. 지금 A부터 C 질문에 대해 답해볼까요? 그랬어. 우선 A의 지리산은 흑산이잖아. 그럼 얘는 암석이 뭐야? 편마암,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B는 설악산이야. 얘는 바로 돌산이지. 그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C는 고성의 공룡 발자국이다. 여기는 퇴적암이잖아. 바로 경상분지의 퇴적암이었어. 자, 그럼 C에는 중생대 퇴적암이
지금 관찰되나요? 그치. 바로 C가 퇴적암이잖아. 그러니까는 문은 틀렸고. 자, A는 B보다 식생의 밀도가 높나요? 라고 했어. 편마암. 얘가 흑산이니까 돌산에 비해서 식생의 밀도가 당연히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맞겠다. 그러니까 아니오는 다 지워야 되겠네. A는 C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른가요? 자, 우선 편마암은 언제예요? 시원생대. 그리고 화강암은 중생대. 퇴적암, 즉 경상분지의 퇴적암도 역시 중생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A가 C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어때? 이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밖에 될 수가 없니? 그렇죠. 1번 갑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분포한 암석 1위가 뭐야? 변성암. 2위가 화성암. 그러니까 암석을 크게도 봐야 되고 작게도 봐야 돼. 3위가 퇴적암이야. 변성암에는 편마암, 시생대. 그리고 화성암에 두 가지가 있었어. 화성암이 뭐야? 마그마와 관련된 암성이고, 마그마가 분출을 못하고 굳어졌어. 걔가 바로 뭐니? 걔가 화강암이지. 그리고 마그마가 분출을 했어. 걔가 화산암이야. 퇴적암 중에 바로 뭐가 있어? 우리 고생대. 바로 조개껍데기가 퇴적된 석회암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퇴적암이 바로 뭐였죠? 경상분지 퇴적암이 있었죠. 이런 암석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각각의 암석들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얘와 관련되는 건 그냥 100% 출제라고 보시면 되겠죠.